저는 육아휴직 자체는 정말 찬성이고 너무 권장드려요. 아이가 정말 예쁠 때잖아요. 제가 어떤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 조금 후회가 된다 하는 점은,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정석 저자 김희정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두 번 했었고요. 지금은 대기업 엘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계속 이 엘사에 계셨던 건가요? 지금은 세 번째 회사고요. 근데 육아휴직은 두 번 다 이 엘사에서 사용했습니다. 아, 네. 이번 책은 저는 진짜 컨셉이 너무 좀 새롭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긴 한데 이걸 과연 책으로 낼 만큼의 분량이 나올까, 사실 이런 것도 좀 신기하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아, 근데 책이 굉장히 알차긴 알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솔직히 육아휴직을 굳이 책으로 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동료분들께 혹은 육아휴직을 고민하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용하다 보면서 아, 이런 건 진짜 아쉽다,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들도 많이 남아서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 팁 같은 것들을, 노하우 같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직장인은 아니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게 사실 쓸 기회는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책을 보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이 낳고 1년 쉬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이게 진짜 언제 내가 시작하고 언제 다시 복귀할지 이런 게 모두 다 커리어와도 관련돼 있고 네네.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육아휴직을 좀 조명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냥 휴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편한 마음으로 쓰는 건 맞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게 되면 그 1년이 정말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한테 육아휴직이라는 거는 정말 몇 번 없는 기회잖아요. 아이를 보통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낳게 되니까 많아야 두 번, 세 번 정도 쓸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시기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썼다가 편안하게 그냥 마음으로 썼다가 훌러덩 지나가 버리면 육아휴직 끝나갈 때쯤에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야 좀 휴직한 거에 적응할 만한데 벌써 끝났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없게 하려면 사전에 계획도 세우고 또 1년이 정말 나와 아이에게 소중하게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그 우리나라 회사의 분위기가 우리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작가님 경험해 봤을 때 꼭 이번에 쓴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더라도 일단 육아휴직이라는 게 뭐 많이 이제 보편화되긴 했잖아요. 네네. 눈치 없이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눈치 보이죠.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이나 은행권이나 뭐 교사 쪽들은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 사용은 했지만 사용하기 전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특히 저희 회사는 제조업에다가 남자 비율이 많은, 여성 비율이 10%가 안 되는 남초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할 때는 육아휴직 사용해서 돌아온 직원이 없었어요. 다 육아휴직 쓰고 떠난 거예요? 네, 퇴사하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너도 똑같이 안 돌아오겠지? 약간 육아휴직 쓰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팀에서도 과연 육아휴직 쓰고 돌아올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선이 그렇다 보니까 차 사용할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었고 승인할 때까지도 육아휴직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러면은 일이나 승진, 고가 이런 거는 포기하는 거지? 라는 눈치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분들이 안 돌아오는 경우는 내가 이제 육아를 해보니까 아 이거 전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돌아온 것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요인이 가장 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물론 케바케일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정말 이 1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와의 시간이 너무 좋고 내가 이제 없어서는 안 되겠다, 육아에서 엄마 역할이, 아빠 역할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안 돌아온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사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있는 회사가 남초 회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그럼 그분 남자분들 돌아오시나요? 돌아왔어요. 네, 남자분들도 네. 최근에는 네. 뭐 통계상으로 보면 4명 중 1명이 남자 육아휴직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남성들이 사용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데 물론 저도 그 통계치만 봐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제가 회사에서 느끼는 육아휴직에 대한 생각은 네.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다 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는 더 눈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짧게 단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뭐 4명 중 1명이 남자다라는 게 기간까지 고려를 하면 좀 더 적지 않을까. 뭐 3개월 쓰고도 네, 한 번 네. 사용한 걸로 카운트가 그쵸. 될 테니까 아마 좀 1년을 충분히 사용하시는 남자분들은 네. 전국에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눈치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요? 네. 일단은 뭐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임신하는 거는 다 축복해 주시죠. 네. 축하해 주시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육아휴직 제도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사용해라 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육아휴직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을 때 사용하시라고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신에 너 승진과 곡가는 이제 알아서 까는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당연히 팀에서 바닥을 깔아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일 많은데 너 일을 그러면 또 우리 팀원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어? 라는 네. 눈치가 있죠 아무래도. 보통 제가 이제 공무원 네. 그 조직을 보면은 이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제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네네. 이제 대체를 좀 해서 이제 그 업무의 공백을 메꾼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업무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네. 그렇게 단기 계약직을 뽑아서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 이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네. 또 경험이나 이렇게 경험치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만약에 대리나 과장급이면 벌써 5년이나 10년 그쵸. 이상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는데 단기 계약직이나 누가 와서 그 업무를 100% 수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보통은 이제 기존 팀원들이 그 업무를 쪼개서 네.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100% 인수인계를 하고 업무를 넘기게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육아휴직자에게도 되게 부담이 되고 또 팀원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거나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육아휴직을 쓸 만한 대상이 네. 팀에 2명 이상 있을 때도 상당히 눈치가 보이어요.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거는 가능해도 이 네. 시기가 겹치지 않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했는데 다른 직원이 먼저 쓰겠다고 얘기하면 같이 쓰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약간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는 딱 6가지 되어 있는데 네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맞아요. 네. 진짜 아직도 멀었네요 이게. 그럼요. 네.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는데 그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네. 많이 남는다. 맞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육아휴직 자체는 정말 찬성이고 너무 권장드려요. 왜냐면은 아이가 정말 예쁠 때잖아요. 네. 그 태어나서부터 뭐 유치원 가기까지 아니면 유치원 가서도 정말 예쁜 시기를 아이와 온전하게 부모가 보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고 귀한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 그렇게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내가 맘 놓고 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요.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뭐 쉰다고 해봤자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게 전부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휴직을 해서 업무를 떠나고 내 가정이나 자녀, 가족 그리고 나한테 네.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휴직은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어떤 사용한 방법에 있어서 조금 후회가 된다 하는 점은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육아휴직을 빨리 써야지라는 생각에 출산휴가랑 붙여서 바로 사용을 했어요. 4월 달에 육아휴직하고 3월 달에 복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그해 평균은 뭐 고과는 아예 점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제가 3개월을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네. 3개월을 사용한 대가로 네. 당연히 그 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직을 하고 보니까 2년에 걸쳐서 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해 고과가 굉장히 낮게 받아지니까 승진해서 한번 누락이 되고 저희는 5년치 평균으로 계속 그 다음 고과를 매기게 되는 승진할 때 그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이게 5년 동안 그 낮은 점수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네, 정말 만년 과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돼서야 내가 조금 더 계획을 하고 조금은 영리하게 이 육아휴직 기간을 설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뭐 2년을 걸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까지만 끝내고 예를 들면 처음에 나머지 뒤에 있는 2-3개월 정도는 남겨두셨다가 그거는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사용한다던가 또 다른 용도로 또 필요할 때 붙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육아휴직 한 것 때문에 고가까지 심하게 나쁘게 받는 거는 조금 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팀의 사정이 이건 거잖아요. 1년 동안 해서 평가를 매기는 건데 너는 3개월 정도 일을 안 했으니까 좀 뭐 업무 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낮은 고가를 좀 받는 게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낫지 않, 뭐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작가는 이제 당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같은 건데 그걸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해도 그냥 나는 고가가 바닥이 된다는 게 그냥 암묵적 룰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복직해서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직원들 비해서 제가 일이 많다는 것도 알았지만 근데 또 팀장님이나 그걸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12달을 다 채워서 적당히 어느 정도 평균은 한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9달밖에 일하지 않은 직원이 좀 더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직원한테 고가를 잘 줄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왜냐면은 일을 열심히 했냐 적게 했냐라는 거는 좀 주관적인 거고 그게 막 다 수치화돼 있진 않잖아요. 하지만 출퇴근이나 어떻게 보면 근무 일수로 따지자면 정량적으로 딱 보이는 숫자다 보니 아무래도 다 출근해서 이렇게 조금 중간 정도 강도로 일한 분과 더 적 근무한 달은 적지만 그게 고강도로 일한 사람을 누가 더 잘했냐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정량적인 그 편의성 때문에 팀장님이나 아니면 임원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쪽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런 이제 인사고과 제도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당사자로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져? 이게 그냥 이게 뭐 문화니까 나도 뭐 이해돼. 뭐 3개월 쉬면은 뭐 바닥이고 뭐 9개월 쉬면 뭐 그렇고 이런 걸 또 구분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당연히 인사 고과 처리 언제고 우리 회사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어떻다라는 거를 자세히 알고 제 육아휴직과 밀접하게 관련을 지어서 계획을 세웠다면 당연히 제 그 피해는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계획을 해서 육아휴직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한 번은 좀 항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육아휴직 쓴 분들은 내가 육아휴직 썼으니까 당연히 받아 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받는 거를 당연시 하거든요. 고과를 주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도 당연히 이번 연도는 못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해에 계획했던
뭐 KPI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다 달성을 했고 충분히 계획했던 것과 이렇게 상응한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면 네. 고가를 나쁘게 받았을 때 항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늦게서야 왜 제가 그때는 너무 네. 당연시 여기고 그 고가를 받아들였는데 한번 팀장님이나 이제 HR 쪽에다가 제가 했던 계획들을 다 성취를 했고 네. 결과물들이 이만큼 잘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낮은 고가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조금은 항의하거나 문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 받아들였던 것도 조금은 후회가 되고 그 작가님 이제 이전에는 다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돌아오지 않고 맞아요. 그 작가님 딱 돌아왔을 때는 어땠어요? 분위기가 뭐 분위기가 네. 다른 여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설레를 남기신 거네요. 네, 좋은 설레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뒤에 있는 후배들 같은 경우도 육아휴직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가님은 그 육아휴직 하시는 동안 나도 그냥 이제 이참에 그냥 회사 그만둘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난 돌아간다였나요? 아니에요. 저도 중간중간에 네. 계속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어쨌든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막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그게 굉장히 나한테 잘 맞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육아휴직해서 집에 있다 보면 이것도 나한테 잘 맞네? 이 생활도 되게 좋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리고 아이랑 있는 게 너무 좋고 그쵸. 아이한테 제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으니까 네. 조금 경제적으로 빠듯하더라도 육아휴직 마치고 그냥 아이랑 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 육아휴직을 할 때 보통 어떤 고민들을 좀 하게 되나요? 일단 네. 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네.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수입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네. 특히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이신 분들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크고 또 아이랑 내가 온전히 하루 종일 지내본 적이 없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 긴 시간을 뭐하고 어떻게 지내지? 라는 고민들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육아휴직하면은 그냥 이제 출산을 하고 네네. 바로 그냥 쭉 붙여서 사용한 걸 네, 이해했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출산 후에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기도 중요하다라고 네. 해서 뭐 일정 부분이나 아예 육아휴직을 그 시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가님께서 이제 만 3세 이전에 쓰면 좋을 것 같다. 네네. 그 3세 이전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그 소아정신과 교수님들, 오은영 교수님이나 신혜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시기예요. 만 3세 이전. 왜냐면 그때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다 형성이 되고 아이의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이 쌓인 그 수치를 보고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시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작가님은 두 번 다 3세 이전에 쓰신 건가요? 아니요. 첫 번째 육아휴직은 네. 이제 첫 아이 때는 만 3세 이전에 썼고 두 번째 육아휴직은 조금 늦게 사용했어요. 어떠세요? 차이가 좀 어떠세요? 만 4세에 사용했어요. 네. 차이가 좀 느껴지셨나요? 그렇죠.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육아휴직 때 계속 그 승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렇게 미루다 아이가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막판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사용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국 그때라도 만 4세라도 사용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이라는 게 저는 진짜 육아휴직 쓰면은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만 바라보는 건 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네. 작가님 책을 보고 많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아이랑 물론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아이 얼굴만 보고 있는 건 사실 아닌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테마를 좀 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린 신생아를 이제 같이 있는 경우는 아이랑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도 24시간 내내
아이랑 붙어 있는 것은 서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라도 아이랑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테마를 정하라고 했던 거는 그냥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내가 육아휴직 동안에는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아이와 애착관계라든가 아이가 뭐 어떤 부분에 좀 내가 신경을 쓰겠다. 아이에 대한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에 대한 테마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시기 동안에는 제 체력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복직할 때쯤에는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좋은 체력을 가지고 복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아이나 또 본인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한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 이제 뭔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네. 어떤 육아휴직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냉장고라던가 제가 자주 보는 다이어리 같은데 적어놓고 자주 보면서 그게 진짜로 1년 내내 인지하고 내가 잘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작가님께서 어떤 테마들을 좀 세우셨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애착 관계라던가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으니까 아이랑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이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서 요일마다 이 시기 이때는 책을 읽고 이때는 아이랑 같이 어디를 가고 뭔가 활동들을 하기 위한 시간표를 많이 정했고요. 저를 위해서는 뭐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갔다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활용했습니다. 이런 육아휴직 테마를 짤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경제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테마 중에 당연히 여행 같은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때는 육아휴직 가신 분들이 여행 정말 많이 못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이제 종식돼가는 분위기고 여행도 다시 많이 생겼잖아요. 육아휴직 하면서 다들 뭔가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가족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예산에 맞춰서 그 육아휴직의 테마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못 간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한 곳을 정해놓고 그곳을 가도록 노력한다던가 국내 여행들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1년 동안의 어떤 테마를 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체력에 대해서도 내 체력이 100% 다 이렇게 에너지가 다 차 있을 때와 또 아이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소진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적다 보면 체력의 그 한계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획표를 짜실 때는 부모가 쉴 수 있는 시간도 반드시 고려하시고 낮잠을 같이 잔다던가 내가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면서 또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테마를 어떻게 짜실 생각했어요? 보통은 그냥 아이만 보고 끝나거나 이럴 것 같은데 만약 계획표를 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획을 짜다 보면 이게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부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 부분들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저도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을 막 고쳐나가면서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많은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건 좀 줄여나가야겠다. 아이랑 너무 많이 붙어있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 아이랑 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으로 딱 제한을 해놓고 조금은 잠깐 어린이집도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 나가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아이 때 이제 육아휴직 쓸 때부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쓰신 건가요? 첫째 때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첫째 때는 그냥 한두 개는 계획을 물론 세웠죠. 저도 운동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한다던가 이랬는데 구체적인 계획표를 세우거나 테마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요령이 생겼고 이제 육아휴직하기 한 1년 전부터 계획들 세워가지고 준비하게 됐습니다.